명지대학교는 예술체육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학과 및 전공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 모집.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입학처 이시훈입니다. 명지대학교의 2021학년도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예술체육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학과 및 전공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 모집하고 있는 모집 단위는 디자인학부의 시각, 산업, 영상, 패션 디자인 전공과 예술학부의 피아노, 성악, 작곡, 뮤지컬 공연 전공이며 스포츠학부의 스포츠 지도학 전공, 축구, 농구, 배구 종목은 수시 모집에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예창작학과,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의 체육학, 스포츠 산업학 전공과 바둑학과, 예술학부의 영화 전공,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은 정시 모집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전년도에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모집하였던 스포츠학부 스포츠 지도학 전공의 테니스와 골프 종목은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문예창작학과와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학과, 바둑학과, 예술학부의 영화 전공과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은 실기 우수자 전형 외에 다른 일반 전형으로도 모집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실기 우수자 전형은 관련 분야의 입상 실적이나 특별한 자격 요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정시 모집 지원 시에는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수시 모집의 전형 방법은 실기고사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20%, 출결사항 10%를 반영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제출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기고사의 비율이 70%인 만큼 실기고사의 중요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은 라군과 다군에서 실기 60%와 수능 40%로 반영하는 모집 단위와 실기 80%, 수능 20%를 반영하는 모집 단위로 구분됩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 실기고사의 반영 비율이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 반영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실기고사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모집 요강에 표시된 고사장 및 고사 시간 발표일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시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함께 안내되는 준비물 및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지대학교의 모든 실기고사는 갑원을 부여하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기고사 내용 등은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지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